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들깨 아줌마가요, 좋은 소식 들고 왔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 다육 들깨의 종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서 종자를 구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들깨가 품절이 돼서 실용화 재단에서 판매하지 않았는데요. 다시 들깨를 구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 들어가시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사이트를 여셔서요. 여기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누르시고요. 요거 X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 종자 소독 광장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 종자 광장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 종자 개별 신청란이 있으세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들깨, 다육들깨, 뭐 콩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버튼에 신규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동의, 이거 뭐 개인 수집 정보거든요. 동의 누르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신청자 이름을 이제 남겨주시면 돼요. 이름, 휴대폰 번호, 주문 비밀번호 눌러주셔서 여기 주소까지 또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 전에는 이게 품종이 돼서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생겼습니다. 들깨 다육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깨 들샘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다육 들깨는 제가 말씀드린처럼 300핀 기준에 길게가 144kg 정도의 양이 나오는 들깨고요. 들깨란 이 들샘은요, 2013년도에 나온 종자고요. 요것도 다육 들깨처럼 들깨 함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300핀 기준에 142kg 정도 나오는 들깨래요. 그래서 들깨나 들샘들깨나 둘 다 수확량도 많고 기름도 많이 나오는 들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전 잔량은 요만큼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신청하셔서 하시면 되시고요. 자, 500g 기존 7,700원이었어요. 그리고 택배비는 착불이고요. 혹시 인터넷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로도 가능하시다고 하세요. 연락처는요, 063-919-1614나 1615번으로 전화 주문하셔도요, 이 다육 들깨와 들샘 종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연락처 알아두시고 전화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육들깨, 들샘들깨로 심으시고요. 들깨 수확량도 많게 하시고요. 기름도 많이 짜서 풍성한 수확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깨 아줌마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빠빠!